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아기 몇 킬로에 태어났어요? 2.9이요. 2.92. 그러면은 현재 26일 차라 그랬죠? 8일. 28일 차. 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저기 또 지금 지금 체중이? 한 3.7? 3.7. 네. 그러면 아기가 한 7,800g 큰 거네요? 네네. 그러면 아기는 잘 컸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잘 왜냐면 안 먹으니, 응. 엄마가 이제 잘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선은 엄마가 지금 완모하고 있어요? 분유 수유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모야. 지금 완모죠? 네. 완모한 지 근데 얼마나 유축해서 됐어요? 먹, 한, 일주일? 일주일.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엄마들이 아기가 먹는 분, 그몇분 수유를 했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엄마들이 주로 보는 게 한쪽만 먹었느냐, 두쪽 다 먹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아기들 중에는 빠는 힘이 좋은 아기도 있고, 또 엄마들 중에는 자신의 모유 양을 과소하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는 엄마,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 잘 먹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하루에 먹은 만큼 소변을 싸요. 그래서 소변이 하루에, 엄마는 횟수로 보세요, 아니면 푹 젖었을 때 갈아주세요. 푹 젖었을 때 갈아주면, 푹 젖은 기저귀가 하루에 6개 이상 나오면 아기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이제 몸무게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예요. 이제 태어나서 2.9kg에 태어났으면 대부분 이제 태어나서요, 엄마 바로 아기가 그렇게 잘 먹거나 막 그러지 않고 좀 체중이 좀 빠져요. 그러면 출생 체중으로 회복하는 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에는 그 체중이 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떨어진 몸무게에서 큰 거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좀 떨어졌을 땐 얼마였어요? 2.7? 2.7. 빠지는 것도 좀 많이 빠졌다, 그죠? 황달 때문에. 황달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이제 2.7kg에서 지금 우리 애기가 3.7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럼 아마 1kg 컸잖아, 4주 동안, 28일이니까. 그러면 엄마 아기가 4주 동안 1kg 컸으면 주당 얼마 큰 거예요? 250? 250. 자, 250 컸어. 그럼 아기가 잘못 큰 거예요? 잘큰 거예요? 잘큰 거죠. 잘큰 거지. 그럼 엄마 모유 양이 부족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그쵸? 괜찮은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엄마 절대 아기가 한쪽만 먹었다, 두쪽 다 먹었다, 몇분 먹었다, 엄마 이런 걸로 계산 절대 못해요. 근데 유축한 것도 먹이니까. 유축한 것도 먹여도 엄마 그거 엄마 모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아기가 한쪽 젖을 빨다가 잠이 들 수는 있어요. 한번 깨워봐요. 안 일어나. 깨워봐서 반대쪽으로 한번 먹여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깨우면 아주 살살 깨워. 일어나. 그렇게 해갖고 애가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냥 부드러운데 빠르게 애기 몸을 좀 비벼주는 거예요. 허벅지 옆이면 더 좋고요. 얼굴도 쓰다듬어 주는데 좀 부드러운데 빠르게. 애기들이 보통 눕떠요. 그리고 엄마 품에선 자는데 내려놓으면 깨잖아요. 그렇죠. 내려놔버려. 그리고 먹다 자는 거안 돼. 먹다가 잘것 같으면 유두 빼요. 그럼 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눈 뜨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또 먹이는 거예요. 안 먹더라. 안 먹으면 배부른 거야. 배부른 거예요. 그 배부른 걸 존중해 주세요. 왜냐면 애기가 주당 250g씩 컸는데, 그것도 모유로만 그렇게 컸는데, 얘가 배꼽에 작은 애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엄마 모유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난 생각보다 모유가 많은 여자였어, 이러면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한쪽만 먹이면 한쪽이 남잖아요. 그쪽을 유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유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양이. 타임에 아기가 다 먹은 양으로 몸이 인지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과다분비로 가겠죠? 근데 안 그러면 땡땡하니까. 땡땡한데, 엄마 그 땡땡한 거를요, 조금 견뎌야 돼. 내가 보니까 엄마 모유 양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또 땡땡하면 지금은 안 물더라고요. 땡땡하면 더안 물지.
그러니까 자, 엄마 너무 땡땡할 때는 내가 아기가 이 정도면 안 물겠다 싶으면 그때는 아기 먹기 직전에 유축하지 말고 좀 엄마가 수유 이제 왼쪽을 만약에 그러니까 다 먹고 잤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진짜 불편한 순간이 있어요. 다음 수유 전에. 그럼 그때 아주 불편감이 조금만 사라질 정도로 유축을 해요. 그럼 그게 뭐 많아봤자 30~40ml? 적으면 한 20ml, 요것만 빼도 좀살것 같거든. 그럼 그 다음에 아기를 또다 먹여, 그쪽을. 그 다음 이제 수유텀이 왔을 때. 네, 그러면 또 반대쪽이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짜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계속 짜고 있으면 아기는 먹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나도 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내 아기는 잘 먹고 잘 큰데 나는 맨날 가슴이 불편해서 팔딱팔딱 뛰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안 불편할 때는 안 짜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불편해서 약간 짠 거를 총 개를 내봐요. 그러면 200ml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기가 통잠 자도록 좀 길게 자도록 막수 때 젖병으로 먹여도 돼요. 모아놨다가. 근데 아기가 그거 안 해도 잘 자. 그러면은 더 먹이면 아기가 너무 길게 자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 200ml를 내가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0ml를 그 다음날은 150ml만 짜보고 좀 줄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0ml만 짜보고 이렇게 이게 좀 전체 총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크니까 먹량이 좀씩 늘죠. 그럼 어느 순간 아기랑 전량이 딱 맞아떨어져. 며칠 때가 올까요? 당연하죠. 엄마 지금 아기 4주 차잖아요. 이제 5주차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30일쯤 되면 이제 아기가 더안 먹고 잘 자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35일이 지나고 40일 가까이 되면 엄마 폭발적인 성장 급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해. 미리 알아서 잠도 못 자겠다. 무서워요, 지금도 근데 무서워. 엄마 그때는 가슴이 말랑말랑할 정도로 아기가 다 먹어서 그때 전력 맞추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조급해 하는 걸까요, 제가? 네, 아기 잘 크고 있는데 엄마 혼자 불안한 거예요. 자꾸, 원래도 양쪽 15분씩, 30분을 먹이라 그러는데, 얘가 한쪽만 먹으니까. 엄마 우리 애기는 힘도 좋고 한 번에 잘 먹는 애여서 그래요. 그래요? 그 다른 애들하고 월등히 힘이 좋은 애랑 비교하지 마세요. 보통의 신생아들은 엄마 30분 먹어요. 다 먹어요. 30분이 뭐야? 40분, 50분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기가 15분 만에 싹다 먹는 걸 엄마 남들보다 더 편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한쪽만 먹는 것도 그거에 당연하지. 연연해 하지 말고. 엄마는 전량이 많으니까. 만약에 엄마 여기서 아기가 소변을 하루에 푹 쪄는 게 4개밖에 안 나오고 뭐 몸무게가 막 200g보다 더 언더 막 140g 막 이렇게 컸어. 사실은 모유 먹는 애들은 157에서 227 정도만 크면 돼요. 주당. 근데 얘는 지금 모유 먹는 애들보다 더 컸거든. 거의 분유 먹는 애들 수준으로 우리 아기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엄마 모유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는 정말 제대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